안녕하세요. TV 본부장 장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KBS가 가을 개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가을 개편을 맞아서 일일 드라마 드디어 사랑은 노래를 타고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첫 방송되게 됩니다.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KBS의 일일 드라마는 일 텔레비전의 일일 드라마는 공영성을 대표하는 드라마 라 할 수 있죠. 거의 오랜 시간 동안 KBS의 대표적 브랜드로 전통을 굳혀왔는데 항상 그 시대와 호흡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보편적 가치를 시대의 보편적 가치를 전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사랑 노래를 타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KBS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했고요. 특히 이덕경 감독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공들인 작품으로 제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본 작품은 좀 전에 우리 MC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일 드라마 역사상 최연소 캐스팅으로 과감하게 현역에서 뛰고 있는 그 한류 스타들이 드라마에 등장해서 더 폭넓은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그 한류를 사랑하는 외국 시청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으로 거듭날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작품은 뮤지컬 무대를 배경으로 꿈을 향해 질주하는 청춘들, 그리고 재혼 가정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중년 부부의 또 황혼 로맨스 등 2013년 현재 한국사회의 보편적 테마를 담아낸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도 이들의 사랑과 청춘의 꿈이 어떻게 그려질지 참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이 일일극 최초로 뮤지컬을 배경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이 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기대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